아빠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해 또 새해를 구정을 잘 지내고 오셨고 또 구정에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음식도 먹고 자 여러분들이 한층 성숙해지는 이러한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자 육은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훈을 받고 또 좋은 덕담들을 나누고 우리의 육은 성숙이란 것을 한 살을 먹으면은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이 성숙, 내가 올해에 성숙하려고 마음을 먹느냐, 성숙하려고 작정을 하느냐. 한 번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좀 악한 사람의 모습을 벗고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 선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아주 선한 일, 착한 일 종종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사회에 많은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가들도 있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선하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소녀 가장, 소년 가장들이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철이 들까요? 고생을 해서 그것도 이유가 좀 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남다른 성숙함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50이 다 돼가는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50이 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때라고 한다고 잘 된다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잘 되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잘 되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모가 잘 되라고 해서 잘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문제될 일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고 원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이 안 든다는 거죠. 50이 돼서도 철이 안 들고 60이 돼서도 철이 안 들고 철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 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나 예수 믿고 치료를 받았다. 나 예수 믿고 내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문제가 해답이 있었다. 그걸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내어놓는다 그러면 이것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대 가지고 치료를 받고 구대 가지고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간다면은 이것도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믿으며 내가 믿는다는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가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정체성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능력을 받아도, 수많은 은혜를 받아도, 수많은 문제 해결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받을 때만 좋은 것이고 옛 모습에서 그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4장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백성. 자, 어떤 백성이나 보니까 144장 1절부터 다윗은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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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에 보면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 다윗은 중보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데에 가장 큰 축이 있다고 한다면은 찬양과 중보입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중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중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무르익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없는 나는 있을 수 없고 나라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평안할 수 없고 나라가 강국하지 아니하면은
먹혀버리면은 나는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마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서 다윗은 기도하다가 개인적인 기도를 시작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개개인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장성한 나무 같아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나무 같아라. 우리가 작은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나무에는 적절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햇빛과 물만이 나무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자라나면서 비바람도 있고 홍수도 맞을 수 있고 또 여름에 뜨거운 타들어가는 그러한 태양빛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무는 자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나무로 장성을 하면은 그 나무는 쓸모가 있어서 각 공장으로 들어가서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쓰임을 받고 그 소재들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장성한 나무 같으며 장성한 나무가 되어라. 또 신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라나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당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나면서 추위와 더위와 많은 홍수와 어려움을 당하듯이 성도는 신앙의 출발을 시작하면은 자라나면서 많은 역경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역경을 너무 힘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이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힘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어 보아도 별 것이 아니더라.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야.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자라나는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시험받는 장소야.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장성한 나무 같아라 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여름에 햇볕이 뜨겁다고 휙 뽑아가지고 서늘한 그늘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춥다고 뿌리를 확 뽑아가지고 어느 집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겨울 추위 동안에는 내가 이 집에서 지내야 되겠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뽑히는 순간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뽑히는 순간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동을 하지만은 이동하는 이 이동의 경로가 잘못된 경로라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1년, 3년, 10년, 20년, 30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장성한 나무와 같아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연조가 깊은 사람, 낮은 사람, 성격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감싸는 사람, 다양합니다. 저는 똑같은 내 모습인데 제가 3, 40대에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저희들도 사실은 개척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프리카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돕는 이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식을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 저의 관념은 그랬습니다. 30대에는 왜 자식을 먹이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많이 낳아? 우리나라처럼 둘만 낳지. 아주 내 나이에 내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는 게 난 더 낫다,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난데 내가 50을 넘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3, 40대와 50에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가? 저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냥 그 부모 밑에서 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아, 먹지 못하는 거, 세상에 가장 힘드는 것이 먹지 못하는 건데, 그래, 우리가 저들을 먹는데 도움을 좀 주어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내가 그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배고파할 때에 손을 좀 내밀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걸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사람이 먹고 살아날 수가 있을 텐데,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어려운데 왜 저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 그리고 왜 여러 나라에게 도움을 구해? 나는 우리나라 사람만 도울 거야. 이 생각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야, 먹지 못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 철에서 먹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땐 내가 보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작았다고 하는 거예요. 작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좀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니까 나도 그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먹는 거에는 조금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보니까 생각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라, 무엇이 자라나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고 보는 관점이 자라나고 내가 볼 때 있는 생각이 작은 울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본다면 얼마든지 굶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측은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까지 넓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와 같이 장성하라. 우리의 몸은 계속 나이를 들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라나지 못한다면 저처럼
30대, 40대에 머물고 있었던 그 생각처럼 내가 보는 관점, 내 생각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은 열국, 열방, 온 백성, 그리고 나와 너가 자리가 바뀐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게 될 것인가? 자리가 바뀌게 된다면은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나는 그들에게 손을 뻗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무와 같이 장성하라. 주님은 우리를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인촌중앙교회 성도들은 장성하게 자라나야만 됩니다. 이 자라남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무엇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자라난다면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장성한 나무 같아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자라나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치유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그들의 문제만 해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치유는 다음입니다. 문제 해결도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증거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아무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에 따라오는 역사가 치유와 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에 은혜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지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 믿는다는 그 확신, 그 하나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나무와 같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수많은 고난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장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장성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뽑힘을 받고, 내가 힘들다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우리가 힘들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장성한 나무와 같아라. 나무와 같아라. 그러면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랬습니다. 장성한 나무가 될 때에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나무가 될 때에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장성한 나무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버림과 배반과 쓰디쓴 그러한 몰약과 같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겪어 나아가면서 신실한 장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정치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경제도 안정이 안 돼 있고, 종교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옆에 블레셋은 철강의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좀 치러 들어올까? 수시로 한 번씩 찔러보기도 하고 노려보기도 하고, 사회 어느 구석에도 안정이 없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에서 이런 노래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거리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막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 나라는 잘 될 것이고, 우리의 들판에 날마다 번성할 것이고. 다윗이 노래하는 노래를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면은 다윗을 다시 한번 쳐다볼 것이고, 다윗이 뭔가 저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러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신앙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계속 고백을 드리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양이 가득하고 백곡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태평,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가능해, 우리나라는 전부, 우리나라는 정말로 완전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 수군거리고 있지만은 시간의 흐름이 지나고 보니까는
다윗의 고백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는 그 지역에서 최고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솔로몬 시대, 그런 그 시대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그 안에 말하지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말하면 현실밖에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면은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2월이 지금 우리의 코앞에 놓여 있는데 2월을 우리가 현실대로 조금 말하면은 우리는 현실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체가 하는 이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교회에서 하는 일, 우리가 더 크게는 여러분들의 하는 기업,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할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다윗과 같이 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밟을 수 있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현실로 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먹는 일이 없으며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은 침노할까 하고 계속 틈타고 있는데 다윗은 고백한 우리는 침노당할 일이 없다. 우리의 거리는 전쟁이 없다. 우리는 슬픔이 없다. 오히려 역행하면서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은 다윗의 신앙대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부르짖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노래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삼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 자기의 작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현실은 실로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안정이 안 돼 있지만 불확실하지만 많은 종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걸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고 나가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가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한 이론으로 나아가서 아니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좋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부딪히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런 그 틈 사이를 다니시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던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기도응답 받고 예수 믿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무엇인가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족 붙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은혜 받다 보니까 감사해서 우리의 헌신이 따라오는 거지 너 예수 믿으니까 헌신해.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예수 믿는 이유는 너가 예수 믿는 목적은 너가 예수 믿는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종교적인 어떤 모습 아니면 나의 간증거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내 안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헌신 어떠한 것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이 올바른 복음 증거가 돼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겁니다.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었어. 그러나 내 앞에 사울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이 장애물을 내가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그를 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피하고 도망가고 아둘람의 그 깊은 그 골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아둘람 속에 그 안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지만은
내 앞에 있는 사울의 장애물을 그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뭡니까? 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조각내버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그가 아둘람, 여러분들이 가보았지만 그 아둘람 속에 들어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많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피해서 도망다닐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의 뜻을 위해서 계속 사울에게, 사울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입장에서 나는 죽이지 않아.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 안에서 복음이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장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다윗은 그렇게 23년 동안에 수없이 더위와 추위와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면서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그 자신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얼마든지 용납을 하면서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가식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에 심령 안에서 행동으로 옮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 예배에만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증거를 두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변하고 내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보는 것으로 바꾸어질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한 모임의 단체가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로운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계획이 일주일을 넘어가기를 바라고 한 달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몇 달씩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예수 겉으로 믿는 거 말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종교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게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월 한 달 동안 물론 바쁘시겠지만 바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더 예수를 더 믿어야 돼요. 장성한 나무 같아라, 장성한 나무 같아라, 장성한 나무 같아라, 장성하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장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자라 올라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이러한 사람은 항상 환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말하며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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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쫓는 것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정말 예수 믿고 싶어요.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 힘으로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오셔서 역사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옵소서. 이전에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